안녕하세요. 훨훨 올라간다를 쓴 배삼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언가 이상했지? 그날 새벽은 누군가 수런수런 한숨을 쉬네. 이 훨훨 올라간다라는 이 책은 희곡의 형식으로 썼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각자 배역을 나눠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. 봄이 되면 산이 이렇게 부풀어오르고, 여름이면 무성해지고, 가을이 되면 또 한숨을 내쉬다가, 겨울에는 또 깊은 잠을 자기도 하는 이 산들, 멈춰있는 산들도 사실은 긴 시간 동안은 끝없이 움직이고, 때로는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화산 폭발하면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,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. 아, 그런 상상을 어떻게 옛날 분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 이야기도 먼 옛적에는 물 밑에 있던 산이 이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천천히 이 지상 위로, 하늘 위로 떠오르던 때, 그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. 산들이 잠이 덜게 꿈꾸나 봐요. 산들이 제대로 미쳤나 봐요. 산들이 산들이 하늘로 하늘로 올라간대요. 올라간대요. 희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평소에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. 여러분들이 소꿉놀이 할때 때로는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, 병원놀이 하면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돼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그렇게 맡아서 그 역할을 살아보면서 나는 나일 뿐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, 때로는 나무도 될수 있고 풀도 될수 있고 호랑이도 될수 있고 나는 살아보지 못한 먼 나라의 공주나 왕자가 돼볼 수도 있습니다. 재미있는 놀이를 위해 무대에서 놀기 위해서 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죠. 그 중에서도 희곡의 언어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, 살아있는 말들, 이거를 최대한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보다도 그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말하는 것들, 그리고 그 느낌들을 가장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 훨훨 올라간다라는 그림책에서도 제가 조금 더 신경 썼던 부분들은 그말 자체, 우리말에도 대단히 아름다운 리듬, 그리고 풍부한, 정말로 그 어떤 것을 만졌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봤을 때의 색깔. 그래서 저는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우리말이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색채, 질감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,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도 그 풍성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그만 개울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첫 운을 뗐어요. 찰랑찰랑 호란호란 호랑물이 들려준 이야기. 조잘조잘 지질지질 개울물이 불러준 노래.
그렇게 희곡 속에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가 되어서 놀아본다는 것이 저는 나 혼자만이 이 속에 이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나아가서는 수많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속의 모든 존재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, 희곡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관계를 맺는 일이고 이런 경험들이 더 폭넓게 자기 안에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데서 이 희곡이 갖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자기 생각을 훨씬 생생하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도 생각합니다. 이 책에도 예쁘게 그 배역 편말도 만들어 주시고 했던데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같이 모여서 소리 내서 정말 흥이 나면 일어나서 동작도 해보고 정말 흥이 나면 노래로 흥얼거려도 좋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. 산아, 산아, 고마워. 여기 있어서.